전영필 선생님이 가장 많은 돈을 쏟아부어서 지켜낸 문화유산은 이 청자들입니다. 게스비라는 사람이 수집한 청자이기에 게스비 컬렉션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많은 청자를 수집했느냐? 게스비가 수집한 청자가 모두 22점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원래 일본인이 아니라 영국인입니다. 일본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었죠. 그런데 영국의 귀족 출신이었기 때문에 이런 도자기를 보는 안목이 아주 탁월했어요. 사실 유럽에서는 일본 도자기의 인기가 많았어요. 그래서 게스비는 일본에서 활동하면서 일본 도자기를 수집하기 시작했는데 그러다가 우연히 청자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게스비는 청자와 사랑에 빠져서 더 이상 일본 도자기는 눈에 차질 않았어요. 그래서 게스비가 수집한 청자들이 이런 청자들이었습니다. 전현필 선생님은 게스비는 언젠가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청자들을 모두 한꺼번에 시장에 내놓을 거다. 왜냐하면 언젠가는 영국으로 돌아갈 거잖아요. 아니나 다를까 1937년 일본은 중국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이전부터 이미 일본 내에서는 전운이 감돌기 시작하죠. 게스비는 어쩔 수 없이 영국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청자들을 모두 팔려고 했던 거죠. 전현필 선생님이 일본으로 건너가서 게스비를 만났습니다. 게스비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청자 22점 중에 2점은 어떻게든 영국으로 가져가고 싶다. 20점의 청자를 팔겠다고 합니다. 얼마를 제시했을까요? 정확하진 않은데 약 50만 원 이상을 제시했던 걸로 보여집니다. 결국에는 게스비가 전현필 선생님을 다시 찾아와서 전현필 선생님과 거래를 성사시키게 됩니다. 전현필 선생님은 20점의 청자를 모두 40만 원에 샀습니다. 그 중에 이 4점은 국보로 지정된 거죠. 역시 간송미술관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전현필 선생님은 그날의 게스비와의 일화를 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에게 오랫동안 많은 한국 미술품을 수집해 준 것을 치사하고 나도 귀하에 애써 모은 수집품을 인수하여 귀하에게 치지 않도록 정성껏 보존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작별하면서 나는 오랫동안 애장하였던 수집품과 헤어지게 되니 대단히 섭섭하시겠습니다. 고려 자기가 보고 싶으시면 언제든지 오십시오 했더니 게스비는 가고 말고요. 꼭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국의 자기를 한국의 수집가인 귀하가 한국으로 도로 가져가게 되니 정말 기쁩니다. 하는 그의 대답에는 정말 기쁨이 넘쳐 흐르는 듯했습니다. 왜냐하면 게스비에게 일본의 큰 손들이 거액을 제시하면서 게스비의 청자를 사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전현필 선생님은 게스비에게 당신이 정말 청자를 사랑한다면 그 청자는 꼭 조선인에게 팔아야 된다. 왜냐하면 고려 청자는 조선의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게스비는 전현필 선생님에게 그 청자들을 넘기고 진심으로 기뻐했던 거죠. 이렇게 많은 문화유산을 수집한 전현필 선생님은 그 문화유산들을 소중히 소장하기 위해서 최초의 사립미술관 빛나는 보배를 모아둔다 해서 보화각이라는 미술관을 1938년에 완공했습니다.